질문을 드릴 거예요. 네. 이번에 어떤 거냐? 무당 선생님들, 예, 무속인 선생님들이 이제 어쨌든 본인이 이제 점을 보잖아요. 어쨌든 근데 이제 다른 선생님의 집에 가서, 그러니까 점을 보시는 선생님들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네, 네. 근데 이제 좀 이해가 좀 안 돼서 좀 웃기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왜 보러 가는지. 그러잖아. 중이 제 머리 못 깎는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뭐 무당집에 가서 점을 치시는 분도 계시고. 근데 나는 그랬어. 나 내리고 나서, 나 내렸을 적에 이제 막 안 내렸으면 얼마나 영하겠어. 얼마나 막 칼날같이 막 공수를 내리고 막 이랬겠어. 그러니까 이제 무당들 입에 소문이 난 거예요, 내가. 그래서 점을 치러 온 거야, 우리 집에. 근데 그 점을 치러 온 이유들이 정말 가지각색인데, 정말 나 일반인이에요 이러면서 점을 치러 오는 사람들, 또 나 무당인데요 점 좀 봐주면 안 돼요 이러면서 오는 사람들. 근데 그 이유는 그거거든. 내 신령님을 못 찾아요, 혹은 내가 뭐 왜 이렇게 손님이 안 들까요, 혹은 내 자식들이 왜 안 풀릴까요, 뭐 이런저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기도를, 무당들이 기도를 잘못 갔다 와서 뭐 전환이 막혔을 때 무당집에 가서 점을 보는 경우도 많고요. 또 새로운 신 선생님을 찾기 위해서 점을 보러 다니는 경우도 있고요. 또 뭐 정말로 뭐 무꾸리가 안 돼서, 점꾸리가 안 돼서 점이 안 나와서 왜 안 나오는지 답답해서 그러는 분도 계시고, 또 자식들이 너무 안 풀리는 거라, 나는 손님들을 상담하고 막 이렇게 하지만 내 새끼들이 왜 안 풀리는지 모르겠는 거야. 아니 도대체 뭐 나는 애들한테 해줄 만큼 다 해주고 뭐 하고 하는데 왜 걔들이 안 풀리는지 이해가 안 가는 거야. 그래서 점을 치러 오는 경우들,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나는 그렇게 생각해. 무당이 점집에 찾아가서 묻는다고 그 해답이 나지는 절대 않고요. 내가 내 신령한테 답을 얻는다,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거고, 내 머릿속에서 깨달아야지. 기본적으로 그렇잖아요. 신당에 왜 손님이 안 들까? 무당이 욕심을 냈나 보지. 그러니까 소문이 이상하게 났나 보지. 그러니까 손님이 안 드나 보지.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또 왜 말문이 안 열릴까? 지가 기도를 안 했나 보지. 아니면 신굿을 잘못했나 보지. 아니면 뭐 남의 집 굿을 잘못했나 보지. 그 자기가 욕심을 냈다는 그런 생각을 안 하는 거야. 그리고 이 신선생을 새로 잡으러 다니시는 분들, 난 이것도 이해가 안 가. 어차피 다른 집에 가면 분명히 또 너 가리 잡아야 돼, 구태야 돼 라고 얘기를 할 게 뻔한데, 요즘에 어떤 무당이 야 너 전환에 가서 기도만 해도 돼 하는 무당이 몇이나 되겠어. 막말로 너 내 신딸로 들어와야 돼, 너 내 신하들로 들어와야 돼, 그리고 너 가리 잡으라 그럴 거 아니야. 너 20명이 잘못 들어왔고 20명이 잘못 들어왔어 라고 말할 거 아니야. 어차피 돈 쓸어 다니겠다고 말하는 건데, 막말로 얘기해서 요즘 무당들 하는 얘기가 그거야. 막말로 내가 안 잡아먹으면 다른 사람이 누구든 잡아먹는다? 근데 중요한 건 안 잡아먹히려면 안 잡아먹히게 안 다녀야지. 그리고 왜 내 새끼들이 안 풀릴까요? 그만큼 너무 신령이 벌어준 돈을 가지고 흐지부지 썼나 보죠. 맹탕으로. 이 신령이 벌어준 돈은 부채로 벌어준 돈은 부채로 나간다 그랬어요. 방울로 벌어준 돈은 방울로 털어낸 듯이 나간다 그러고, 귀신이 벌어준 돈은 귀신 돈처럼 손끝에서 없어진다 그랬거든. 근데 꼭 이 무당들이 마음이 무척도 여려. 그 새끼가 잘못되면 또 안 되겠거든. 그래서 야 네가 뭐 이번에 뭘 해봐야 되지 않겠냐 그러면서 사업 밀어줘. 그러면 돈 신령님이 돈을 몇 억을 벌어줬어. 그 돈 홀라당 사업에다 밀어줘. 그럼 망하는 거야. 왜? 귀신 돈이니까.
잘 되는 경우도 있겠죠. 근데 안 되는 경우들이 대다수라는 거지. 그 무당들의 이 자손나비들이 꼭 일확천금을 노린다고. 그렇기 때문에 그게 안 된다는 거거든. 그러니 기본적으로 내가 무당집에 가서 무당이 전 묵구리를 해야 되겠다 싶으면 그냥 가만히 전안에 앉아서 가만히 얌전히 생각을 해봐야 내가 뭘 잘못했나. 그럼 그 답이 나와. 근데 그런 사람이 있었어. 우리 집에 무당 아닌 척하고 우리 집에 들어와서 점을 보러 들어왔는데 우리 집에 들어와서 일반인은 안 하는 행동들 있잖아. 들어와서 향을 꽂아. 그리고 합장을 해. 웬만한 일반인들은 안 하는 행동들이거든. 그러고 앉아. 그래서 무당이 왜 우리 집에 점을 치러 왔어요? 라고 물어보면 어떻게 하셨어요? 그래. 아줌마가 향 꽂았잖아. 절했잖아. 내가 그래. 무당은 어디서든 티가 나요. 어떻게 해서든 티가 나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이 간 보러 다니지 말고 떠 보러 다니지 말고 무당이 무당 집에 점 보러 다니는 거 추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일반인들도 무당 집에 간 보러 다니고 떠 보러 다니면 그만큼밖에 안 되는 거야. 모자란 짓들 하지 마세요. 아시겠죠?